1경기 무기력한 모습은 잊어라. 드디어 대한민국 초식 정글의 아버지 전자전의 클탱 이현우의 출기야. 젠부샤스 외치며 선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클탱 덕에 기사회생한 온게임넷 연합팀 매선 복귀질 코빅팀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렸는데 1인 캐리의 정석을 보여준 클탱. 이제 1대1 동률 상황. 여기서 지면 남은 것은 씁쓸한 2등뿐. 과연 온게임넷 연합팀은 최후의 경기에서 승리를 잡을 것인가. 매 경기 시작 시점에 한판만을 즐기시는 시청자들을 위한 돌발 퀴즈 역시 앱을 통해 진행되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 자막에 나오는 앱에서 돌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1분간 이벤트가 진행되니까요. 서둘러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대망의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SKT 히로가 함께하는 한판만 시즌 3 연예인 입놀 대회 블루 진영에서 코미디 빅리그 팀이 경기를 펼치고요. 온게임넷 팀이 레드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천재의 정글을 도는 선수가 이제 김태형 해설. 그렇죠. 이 얘기는 김동준 해설이 드디어 오더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숨쉬는 롤 백과사전 김동준의 오더. 어떤 오더로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이번 경기 안에서 말 그대로 지필 들어갑니다. 네. 아, 롤 백과사전 지필 들어갑니다. 내가 미드 가면 안 돼요, 그냥. 수업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은정이 탑본에서 그냥 라인 클리어 안 되나요? 미드를 네가 가. 미드를 네가 가. 나 어차피 예, 안 죽으면서 파밍만 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예, Q 선마지. 예? 아니에요. 이 선마예요. 나도 어디다 박았니? 이 선마. 그 다음이 Q. 어제 이거 패치할 때 나 Q 선마였나? 지금 붕대 선마는 안 하지. 붕대 선마 안 해요, 형. 이 선마예요, 무조건. 아, 이 선마 그렇죠. 네. 아! 집중할게요. 알았어. 형 선강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어? 선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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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 알아. 어? 야, 그거를 알지. 야, 그거를 알지. 어, 블라디가 미드 왔습니다. 야. 야. 자, 라인 수합했어요 지금. 자, 역시나 머리 쓰는 거예요. 이게 초반부터 빠르게 지금 클탱 선수가 상대방과의 어떤 시스 차이를 좀 벌리겠다고 노력을 많이 해주는데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게 주성준 선수의 골드 티어. 이건 저희가 봤을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이다. 최소 플레이에서 기본 다이아는 해주는 선수다. 근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근데 사실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네. 클템이 미드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유리한 타이밍이고 내가 요 챔프로는 분명히 유리해라고 생각을 해도 뭔가 이 아이디를 보는 순간 주눅이 들어서 달려들지 못하는데 네. 주성종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미드 상황이 좋아, 클템보다. 아무면 안 보이니까 조심해라. 지금 이제 아무면 정글링하고 어디 갱을 깔 타이밍이다. 괜찮아, 와도 나도 안 죽어. 아무무가 근데 지금 아마 안 될 거야. 잘 못하는 아무네. 이거! 김태리 이거! 설마! 아, 이거 이걸! 뭘 김들어 얘? 뭘 김들어 얘? 형 정글 못 돌아요 거기. 본진 가셨어야 됐어요. 알았어. 이거 정글 미스 큰데요. 이거 뼈 아파요. 클템이 지금 막 밀리고 있어요. 야, 이거 클템 자존심 많이 상하겠는데? 야, 이거 클템 자존심 많이 상하겠는데? 아저씨,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근데 김동준이 왔어요. 아, 난리 났어요. 주성종 보세요. 클템을 상대로도 일단 오랜 먼저 찍었어요. 야, 야, 성준이가 클템 이긴다. 어? 진짜로 웃기는 게 아니라. 야. 야, 오케이. 성준이 육지 꺾고. 와, 좋아. 클템 가지고 노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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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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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주성정! 이거는 너무 커요. 이거는 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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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요. 주성정! 개그맨 주성정! 주성중이 지금 어떤 코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도 주성중의 롤 실력은 인지도 100% 상승이네요. 클템 이겼어. 나이스! 클템을 이겼어 주성중이. 클템을 이겼어 주성중이. 야, 이거 씨 난리 났는데 지금. 야, 야, 클템 잡았어. 이 씨.
내가 투표했어도 클템 잡았겠네. 잘 뭐야?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아, 깜짝이야. 네. 오, 와, 야, 야수 뭐 자신감 잘한다. 야, 이거 씨 클템을 이기겠다고 지금 씨. 어? 클템을 이기겠다고 지금 씨.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거 승산 있어. 승산 있어. 승산 있어. 승산 있어. 승산 있어. 야, 봇 구석에 깊숙히다가 하나 박아놔. 오공 날라올 수 있게. 콕콕 쳐라 한번 싸워봐. 자, 오공 날라올래? 오공? 봇으로? 어? 날라가면 잡는다. 날라가면 잡는다. 야, 빠져. 어, 탈. 묶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 그래요? 스레시 때려 그냥 스레시. 어. 야, 넌 말판 가야지. 말판 째, 말판 째. 말판 째. 제라도 죽여. 째, 피해. 오빠 도망가. 됐어.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오고, 이거 네가 죽고 죽인. 죽이고 죽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개중 화장실. Let's go. 화장 나나나. 폭 한번 갑니다. 말파 공 한번 쏴주세요. 저 가면 야수 나오래. 야수 날아오는 거 보고 쏴 이제. 야수 오는 거 보고 두 개 다 맞히면 좋아. 두 개 다 맞히면 좋아. 날라오니까 오케이 박아. 박아. 아 너무 빨리 쐈어. 아 야수. 야수 맡아. 잘했어 잘했어. 스트레스 때려. 할 수 있어요. 오빠라도 살아. 너 죽이면 안 돼. 할 수가 없.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용 먹어. 용아. 빨리 와야 돼. 자, 이번 드래곤도 이건 예약이거든요. 어떻게 힘쓸 수가 없습니다. 네. 눈 뜨고 뺏기는 거죠. 이미 바텀 미아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먹는 거를 모를 수는 없어요. 나이스! 자, 지금 패턴 유지하자. 오케이. 무리하지 말고. 아니야, 가지 마세요. 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안 될 것 같아. 후! 오케이. 좋아요. 잡았다. 어, 굿. 아, 내가 먹었네. 아예 괜찮아. 아, 괜찮아. 어, 밀린다. 나와. 아, 좀 깼어. 깼어? 어, 좋아. 괜찮아. 저 미드 살아나고 있어요. 오케이. 자, 미드 갈게요. 한번 잡죠? 형, 야쏘 옵니다, 다시. 고! 궁, 오케이! 아, 먹었다! 궁 썼어요. 먹었다!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봐줘야 돼요! 형 봐줘야 돼요! 역습 가능해요! 역습! 오케이! 때리고! 2 돌리고! 2 없어요? 어, 예, 오케이! 어, 잡아! 좋아! 오케이! 나이스! 내가 클템도 캐리한다! 그래! 그래요, 형! 파이팅! 아, 시청자 여러분, 우리만 알 수 있는 비밀, 글로벌 골드, 팩 골드 차이예요. 아, 선수들은 이걸 알까요? 아, 정말 박비. 네. 뜨거운 경기. 재밌네요. 재밌어요. 미드 또 뜰러도 또 잡아요. 형 이제 궁원이죠? 어. 내 꿀맛이 좋아? 예. 형, 완전 달콤해요. 알았어. 네. 지금 정말 달콤해. 자, 다 우리 궁 다 있어. 야, 아래. 맞죠, 빨리. 적당히 때리기만 하세요. 예, 전멸 뺐으면 좋아요. 빠져요. 아유, 두 개 받았어야 되는데. 괜찮아, 이슬아, 죽어도 돼. 아, 잘 들어가야 돼, 오케이. 네, 잘했어. 빠져, 피 없는 데들 빠져. 와드, 와드 좀 막아줘. 아유, 안마야, 이거 다 잡아. 왔어. 다 잡아. 큐 2초. 오빠. 큐 1. 나이스. 때려. 나이스. 트리플 캐. 클템 살아난다. 아니 한 명한테 막아 왜. 블락 나이스! 사운드 댄다 했잖아! 다 잘했어요 진짜. 사운드 댄다 했잖아! 나이스야! 이러면 또 얘기가 다시 달라져요! 한마디로 역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역전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역전이고 이 네. 한타 싸움 안에서만도 교전의 역전이 작은 역전들이 네. 계속 있었어요. 혜리 형, 어. 저는 형 항상 믿잖아요. 그치, 형 믿지? 형 계속 집중할게. 날 무시해? 이씨. 달려. 제가 미드에서 애들 피 빼고 있어요, 무 어. 나이스. 많이 뺐어. 어, 형, 그럼 이런 건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하죠. 오빠, 예. 이제 올라가. 큐! 나이스! 궁! 아, 궁 없어. 잡았어! 나이스! 용가! 바닥 깔아, 여기다가.
바닥 깔고 넌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바닥 깔고 여기서 대기해. 여기서 대기하라니까? 어. 여기서 대기하고 오면은 어, QR 하면 되는데 안 오네. 어. 좋아! 아, 분위기가 다시 온게임 내 쪽으로 완벽히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서 움직이는 아, 5도의 능력 차이가 이제 슬슬 아, 아마 발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어디로 움직여야 되느냐, 운영의 차이가 분명히 날 거거든요, 이제부터는요. 이상준 선수 뭔가 좀 오더를 잘 해주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야, 우리가 궁이 다 있으니까 잘 사용하면 돼요. 누군가 위험해질 것 같으면 무조건 2를 줘, 알았지? 야, 블라디 탑에 있거든? 블라디 탑에 있어. 버려. 이 알! 오케이, 탑. 야, 내 영웅 내려가지고. 버려, 내줘도 되는데. 타워 타워, 타워. 괜찮아. 근데 블라디가 탑 압박하고 있어서. 괜찮아, 밀어. 타워 때려, 타워. 니들 2차 못 막을 것 같은데? 블라디 위에 있어. 궁 있어요, 형? 아! 어, 잡았어. 궁 있어, 궁 있어. 나이스, 다발해. 나이스. 이거 타워 끼고 있어도 괜찮아. 강민 살았어. 오, 이것도 제로 만들어주지! 제로 만들어버려! 제로! 오공 있어. 제로 못 만들었어. 오공이 있어서 못 들어가. 잘했어. 아, 이거 탄탄을 일단 펼쳐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물론 이제 블라디가 이제 그 데미지도 나오고 어느 정도의 이제 탱 역할, 어그로라고 하죠.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쿨템 한번 믿고 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 들어갈게. 바람장막 빠졌어. 들어가. 궁! 운전! QQ 연결을 했었어야지, R! 무시한 쪽을 좀 박았어야 되는데. 들어가자. 야, 아무 왔어. 들어가. 왕아다. 들어가. 아, 루시안 때려, 루시안. 그렇지. 야, 네가 궁을 뜰 때 루시안 쪽을 좀 박아줘야 돼. 아, 여기 도와줘. 탑. 몸빵 있는 데를 박아줄 필요가 없다니까. 2차 압박 되니? 예,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 아쉽네. 탑 쪽으로 한 명 돌아가서 할래? 그냥 미드 밀어. 탑재. 아, 양세형은 죽을 가능성이 높죠. 야, 연기! 살아요. 연기했어요, 양세형 살아요. 지금! 설마 살아요, 이걸 양세형이! 이걸 양세형이! 그래도 시간 많이 벌어줬고 그 사이에 엇대기를 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양세형이. 형, 탑으로 내가 가? 아니야, 가지마, 때려. 오케이. 어, 탑으로 가. 너 여기 있구나. 어, 가지마. 내가 빼. 어, 그거 빼. 오케이, 억제기 부셨어. 이제부터 안타 합류할게요, 저도. 자, 지금 드래곤 타이밍이에요. 나 16렙이에요. 오케이, 16렙이래, 지금 괜찮아.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얘한테 2를 써주는 거 중요해. 맞아. 얘한테 2를 쓰고 그냥 궁극기 딱 누르고 전야! 바로 누르면 돼. 대치고 돌아. 대치. 아, 여기. 지금 용싸움 하려 그래. 어어, 알아. 다 지금 다 알고 있어, 지금. 그렇다고 또 호락호락 죽이면 또 좀 아까운 용이에요, 지금. 네. 오, 됐어. 괜찮아. 먹어. 지금 시작해. 시작해도 돼. 은정아, 어, 괜찮아. 야, 나 날라. 그렇지, 들어가지. 궁 많이 박아. 그렇지. 빼기 박았어. 그렇지. 오공 가고. 그렇지. 아이고. 대박났어요. 근데 도망가자. 블라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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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는데? 어, 이겼어. 이겼어! 쿼드라킹! This is cool tap! This is cool tap! 슈퍼 울트라 허니버터 한타예요. 대박.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와, 이런 경기 롤챔스에서 보기도 힘들어요. 아, 정말로 한 판만 해니까 나오는 경기입니다. 쿨템 이겼어. 나이스. 쿨템은 이겼어. 주성 죽이. 야, 이거 씨. 나이스. 지금 야. 야, 씨. 와, 이걸 안 죽어? 와.
뭐 짱짤한다. 우와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알겠지? 지금 환타의 위력을 알겠지? 우리 최악으로 싸웠는데도 최악으로 싸웠는데도 이겼어요. 이게 원래 블라디 같은 게 저랑 완전 완전 상성이에요. 상대도 안 돼요. 우와 이겼어! 쏘지 마! 솔킬이 머리 또! 같이 썰라! 머리통 조심해라! 머리통 조심해라! 멘탈 붕괴 양세형! 상대방을 완전 맛집으로 만들어냅니다! 상대 블루부시에다가 넣어. 블루부시에다가. 어어 나이스다! 나이스다! 먹어. 공짜다! 공짜! 나이스! 네. 나이스! 어 강민! 어 이거 너겁시 끊겼어요, 너겁시.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찬물을 끼는다 그러죠. 아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예. 지금 불꽃놀이 하는데 심지에다가 침을 발라놨어요. 원딜 없어요. 에이드 캐리 없습니다. 자 5대4. 여기서 재밌는 점은 미드거든요. 미드에서 밀고 올라가는 슈퍼 미니언이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또 이용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한 12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CS도 좀 먹으면서 상대방이 빠지길 좀 대기를 하겠죠. 게다가 억제기도 지금 재생산 타이밍이라서 네. 자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도 자 1초 이제 슬슬 루시안이 나오는 타이밍이라 크게 무리하는 이거 자 지금 뺐어요. 아! 가짜. 미드. 네. 와 경기 이거 너무 쫄기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이거 한타 열어도 돼요. 좋아. 안돼. 박아줄까? 괜찮아. 싸우면 이겨. 집중력 있게. 야. 사람 보고 때려. 가자고 했어 꿀템. 보고 때려. This is a 꿀템. This is a 꿀템. 가비라이팅. 달려. 저거 못 참네. 권이슬 쓰러집니다. 권이슬 거친 여자예요. 근데 억제기가 자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쌍둥이 타워 압박 받거든요. 자 그래도 뭐 타워가 데미지를 뭐 많이 받거나 그런 거는 다행히도 아니기 때문에 오진팀 입장에서는 크게 뭐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너무 뜨거운 경기입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경기. 아마 경기하는 선수들은 온몸에 땀이 흘러서 땀으로 아마 샤워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나 구원 온다. 구원? 한타 준비했대요. 내가 일단 체력 뺄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됐어. 궁 다 써. 나이스. 강민. 하나 더. 나이스. 약간 아깝다. 발언! 셋이 발언 안 되겠다. 왜 안 돼? 얘 만피인데 왜 안 돼? 가자. 야, 왜 만피인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아, 이번에 궁이 안 들어갔어? 블라디가 지금 레벨이 17이야. 너무 세. 이거 뭐야? 발언 간다고? 텔 있어? 나 텔 있어. 텔 바로 이거 가서 한번 가자. 바로인데? 아, 14초인데? 바로는 안 될 건데. 아야 빼. 피가 너무 없어. 다들 약하냐 이렇게. 와. 이렇게 약하냐. 조금만 내주면 되는데. 내 피가 너무 없었어. 다들 약. 나 그래 안 돼. 안 되는 게 맞나 보다. 안 되는 게 맞나 보다. 먹었어? 바로 먹었어요. 먹었네. 아, 못 먹었네. 바로 안 먹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갈까요? 우리가 역바 갈까? 역바? 예, 역바. 역바. 보초 라인 놔두고 역바. 보. 역바론. 역바론. 저기 지금 재정비하러 갔을 거야. 네, 100%. 재정비하러 갔습니다. 오케이. 아무 저기로 간다. 아무 봇. 역바 조심. 이거. 바로 쪽 이동. 아니, 바로 먹을 기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거. 눈치만 봐요. 아니, 바로 먹을 기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거. 눈치만 봐요.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먹었어. 지금 싸우죠. 바로 먹혔거든요. 지금 싸워. 빠지자. 한번 싸워. 자, 궁이 없어. 그거 자자. 야, 블라디 저거 자니까 잘 생각하고 치고. 자자. 그렇지. 야, 이길 수 있어. 있어봐.
이길 수 있어요. 엄청 세. 지금 클템이 완전 괴물이야. 엄청 세다니까. 다 죽인다니까. 다 죽인다고요. 다 죽인다고. 엄청 세다니까. 다 죽인다니까. 다 죽인다고요. 다 죽인다고. 더 써야 되는데. 아니 정면을 맸어. 너무 오버했다. 클템의 궁극기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들어가서 안타깝게 데미지의 펌핑이 엄청났죠. 바론 가져왔어. 리셋. 바론 지웠습니다. 네. 바론의 버프를 안고 있는 선수는 두 선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금 킬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킬로 인한 어떤 골드의 상승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이거는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로 얹어주기 1 플러스 1 드래곤이 있으니까요. 디저트 치고는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용을 주고받는. 네. 오진이 지금 몇 번째 용이죠? 기억도 안 나요. 아, 이거 먹으면 3룡째인가요? 네, 3룡이가 되죠. 아, 이거 큰일 났다. 나도 가고 있어. 나도 가고 있어요. 거기. 아, 이거 큰일 났다. 나도 가고 있어. 나도 가고 있어. 없어요. 거기. 나도 가고 있는데.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가봐. 이슬아 가봐. 조리야! 네, 빠져. 아. 빠졌어요. 몸빵하고 타플래? 몸빵하고 때릴래? 믿음 밀자. 믿음. 야, 말파궁 20초야. 말파궁 20초. 블라디봇. 말파궁 20초. 말파궁 20초. 블라디봇. 오케이. 말파궁 5초. 미드 지금 치고 나가도 돼요. 나 세요. 싸워도 돼. 어, 온다. 드레시입니다. 저 씨 미드 뭐 던졌어. 던졌어. 아니야, 근데 이거 잘 박아. 야, 잘 박아. 블라디 속도 잘 박아. 블라디 먹고 박아. 그렇지. 잘 박았어. 블라디. 블라디 때리지 말고 블라디 지금 이거 하니까. 블라디. 블라디. 근데 왜 싸우러 간 거야, 이거? 어, 잠깐만. 야, 없는데. 야! 네. 싸우라 그랬어요? 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싸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 잠깐만. 빨리 막아봐. 둘이 더 막아봐. 딜차이 누가 나오래 해요? 양세형이 죽어. 클템이 죽어. 강민 선수가 체력이 많아요. 이겼어. 와.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자살 행위가 됐거든요. 몰려 있으면 안 되는데. 딜러가 끊겼어요! 어, 갑자기 또 오지! 딜러 끊겼어요! 강피를 잡으면서 딜러 끊기면 또 역전! 얘기 가세요! 여기 마무리 쉽네요! 아직 그때 나오려면 모르고 둘이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워요! 시간 버리! 자, 이거! 시간 버리! 안 돼요! 멀어요! 15년도 들어서 현존하는 모든 롤 대회 사상 최고의 경기가 나왔다고 봐도 훌륭합니다. 대박입니다. 아,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지금 어떤 서포터가 저한테 탈진을 건 거죠? 아, 이거는 진짜 한 판만이 저희에게 탈진을 걸었다고 봐도 훌륭할 정도의 엄청난 경기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역전의 대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수들조차도 전체
탈진 걸렸어요. 탈진이 과격으로 용산 이스포츠 스타디움에 내리꽂혔습니다. 정말 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경기가 네. 벌어졌습니다. 아 지금 객석과 중계석 모두 초토화해요. 최선을 다한 양팀 선수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결승전 나온 경기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후회 없는 경기 펼친 두 팀 선수들 모두 너무 대단하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양 팀 우승자와 준우승자 시상식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주간 함께 달려왔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SKT 티롤과 함께한 레인 인물 대회. 자 이제 드디어 시상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상에는요 저희 연예인 입놀대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해주신 SK티롤의 서비스 총괄 오석효 담당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자 먼저 이번 대회 MVP입니다. 이번 대회 MVP 어떻게 보면 뭐 유 선수가 받을 줄 예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경기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많은 딜량을 만들어냈고 마지막 결승전 무대에서 아쉽게 패배는 했지만 쿼드라키를 기록한 와. 클라우드 템플러 이현우 선수입니다. 선수 때 이후로 이런 상을 처음 받아봐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예. 패배는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치료가 되네요. 혼자만 치료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예 팀원 형들이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계신데 예, 당연히 다들 예, 공유를 해야겠죠. MVP 상금은 어디다 쓰실 계획이신지?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네. 공유해서 딱 회식비로 딱 사용하는 걸로? 아니요 그 나머지는 이제 곧 아니요? 네. 이제 곧 태어날 뭐 애기 분유값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겠네. 대망의 2위! 김캐리와 온게임넷 연합팀입니다! 자, 신명답게 최고 연장자 우리 김캐리 해설께서 아무튼 그 사실 저희가 이제 다 거의 이제 중계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프로그램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 앞으로 개콘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이거 받았으니까 PC방 가죠. SK 티롤과 함께한 한판만 시즌 3 연예인 입롤 대회! 이 팀이 우승을 차지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망의 우승! 이상준과 코믹팀입니다! 네. 아직까지 국제대회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전 세계 최강의 연예인 팀이라고 이분들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최강의 이상준과 코미디 빅리그 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를 해보니까 역시 진짜 클템의 벽은 진짜 높다는 거를 느꼈고요. 네. 와, 우리랑은 상대가 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상대 팀에서 여성 유저분 두 분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조금 이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아니 잘했는데요. 예, 그래도 더 좋은 분들이 있을 건데 네. 예. 예. 니스야 뭐야. 왜요? 나 원래 이렇게 살아요. 왜요? 예, 예.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예, 네. 앞으로 또 이런 대회가 있다면 또 참가를 해서 네.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등 이 3군과 더불어 저희가 롤드컵에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나요? 네. 롤드컵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담당 PD님이 네. 목숨을 걸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목숨 말고 담당 PD 목숨을 걸고 네,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은 네. 거기서도 꼭 좋은 성과 올려서 저희 꼭 태극기 꽂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준과 코믹 연합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SKT 티롤과 함께하는 연예인 입놀 대회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오소표 담당 연예인 끝으로 뭐 함께하신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같이 뒤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프로들의 어떤 경기와 그 아마추어들의 경기는 또 색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네. 재밌게 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시상회까지 수고해주신 오석표 담당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아, 다음 주에 이보다도 훨씬 더 재밌을 수 있는 또 엄청난 이벤트 매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벤트 전 매치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최고의 선수들, 네. 롤기의 메시라고 불리는 그 선수, 네, 페이커 선수를 비롯해서 네, 상당히 화려한 라인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전 매치까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하인드 영상과 독점 영상 역시 SK티롤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천만 신론즈의 핑크 와도와도 같은 방송이 되고 싶었던 저희 합한반 시즌3.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멋진 경기 펼쳐준 선수들에게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드디어 9주간의 대장정을 마친 합한반 시즌3 연예인 입놀 대회. 하지만 아직 입놀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 최강 미드라이너 롤게 메시 페이커가 온다. 2020 울챔스 개막식에서 첫 승리를 가져온 SKT T1 선수팀. 그리고 온게임 내 울챔 해설 강빈, 클템, 살때 선수를 쓸고 닦는 코치 3인방. 우주 에스타를 맡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의 전격 출연. 입이 슉 벌어지는 연예인 입놀 대회 이벤트 매치가 펼쳐진다. 그동안 안도태로의 고우시던 분들을 위한 특급 찬스. 합한반 시즌3 연예인 입놀 대회 이벤트 매치. 페이커와 SKT T1, 강민과 무서운 형아들의 대결. 놓치지 마세요.